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중세 여성들의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여자들의 패션 아이템은 많고 복잡하고 크고 막 유행을 했다가 뭐안 했다가 또 다시 유행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남성들은 패션 아이템이 없었을까? 남성들은 그저 옷모를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을 신고, 양말을 고정하기 위해서 가터벨트를 했을까요? 남자들에게도 패션 아이템이 있었어요. 이템. 지금은 뭔가 막 미묘하게 남성들의 패션 아이템이 막 바뀌잖아요. 근데 중세 유럽에 남성들의 전용 뽕이 있었어. 위풍당당한 그 뽕의 이름은 바로 코드피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헨리 8세의 초상화는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본그 초상화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을 거야. 저건? 왜? 저게 왜? 왜 저렇게 강조됐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 거야. 그것이 코드피스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가 있는 그곳. 네. 이 종종 왕들의 초상화를 보면, 저건 옷이 특이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 남성들의 매우 민감하고 소중하고도 사적인 그곳을 장식하는 그 아이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세기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코드피스입니다. 이 코드피스는 바지의 발전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이 고대 유럽의 중심이었던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남성들이 바지를 입은 게 일상적인 건 아니었어요. 보통은 그냥 막촥 그냥 떨어지는 로브 같은 걸 입었단 말이에요. 발목까지 떨어지는 그런 로브, 긴 로브를 입었는데, 이 유럽 패권이 점점점 추운 이북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방한의 목적으로 다리 싸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지가 점점 유행하고 발전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이 지퍼가 발명되지 않았을 옛날에는 가운데 부분을 꼬매지 않고 이 주머니를, 그러니까 이 정말 기능성용 주머니를 만들어서 단추로 고정을 시킨 거예요. 단추나 끈으로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일을 볼땐 엄청 편한 거야. 그냥 이렇게 툭 풀러가지고 이렇게 볼일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되게 편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입었을 때 말이야, 여러분들. 이 중간을 가리는 이 천이 말이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뭐 가리개도 없이 그냥 이 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 이 가리개 하나만 이렇게 턱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여기가 많이 튀어나오고, 누구는 여기가 티도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모든 관심이 그곳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들 간의 묘한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 보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조금 티가 안 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조금 막 조금 튀어나오시고, 혹은 아예 안 티가 안 나는 이런 남성분들은 이 코드피스 안에 솜이나 아니면 이물질 같은 걸 넣어서 크기를 조금씩 부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안에 뭘 넣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조금씩 크기를 키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신감 넘치는 젊은 남성들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것에
개방적이었던 독일과 영국이 코드피스에 엄청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깃발 꽂고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남성적이었던 헨리 8세예요. 강한 척, 잘난 척, 남성적인 척, 척을 잘하는 이 헨리 8세. 원래는 헨리 8세가 외국 대사들이 감탄할 만큼 엄청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막 완전 천사가 강림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미소년이었고 호리호리하고 엄청 잘생겼고 만능 스포츠맨이었어요. 근데 사고를 기점으로부터 나이가 들고 아내를 막 바꾸고 싶다고 막 갈아치우고 종교를 막 바꿔버리고 개혁을 일으킨 인물인 만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죠. 꽤나 강한 왕권을 휘두른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그가 코드피스를 포기할 일이 없죠. 봐봐요. 이 자신감 넘치는 포즈 딱 봐요. 이렇게, 어? 자, 봐라! 이렇게, 어? 보아라! 나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이 자신감 넘치는 포즈, 거대한 코드피스, 그리고 수시로 아내를 막 바꿔가면서 그 난리를 쳐서 얻은 결과가 바로 딸 둘에 아들 하나죠. 아들 하나 낳으려고 저렇게 난리를 피웠나? 저것은 무엇이 쓰는 물건인가? 이러면서 신하들이 엄청 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코드피스는 왕이 할 정도로 유행을 끌었고, 전 유럽의 남자들이 너도 나도 할거 없이 막 코드피스를 막 장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입니다. 자, 좋은 건 우리 아들도 해야죠. 우리 아들도 귀엽게, 이렇게, 아빠니까 큰 거, 너는 아들이니까 귀여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건 우리 아들도 시켜주고요. 또, 귀족들을 보면, 빰! 막 이렇게 어? 너무 좀 그런데 이런 게 코드피스예요, 여러분들. 이제 막 눈이 막 가죠. 이게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식을 하는데 어떻게 장식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보석을 막 붙여. 더 눈에 띄게. 그리고 더막 크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코드피스의 빈 부분에 주머니를 막 달아. 이 코드피스 안에다가. 근데 이 주머니 안에 뭘 넣어 다녔냐면 열쇠, 보석, 손수건. 아, 손수건을 여기다가 왜 넣고 다니는가? 그러면 막 레이디가 막 흑흑흑 오는데, 레이디 울지 마시오.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손수건도 넣어 다녔고, 더 강한인 건 먹을 걸 넣어 다녔어. 아니, 누구 먹으라고 여기다가 음식을 넣었나? 심지어 여기다가 무기까지 넣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중적인 의미로도 보석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안에도 막 보석을 넣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코드피스의 별명은 가족의 보석입니다. 자리가 많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점점 막 장식이 추가가 돼요. 보이시나요? 옆에? 이렇게 옆에 장식이 이렇게 뿅 하고 붙은 거 보이세요? 이게 점점 막 커지고 장식이 붙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장식이에요. 이건 일반 청년이에요. 귀족도 아니고. 근데 특이한 건 이게 보통은 남성들이 뭔가를 과시할 때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과시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코드피스는 여성을 유혹하는 도구였다기보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남성성, 자신의 지위 이런 걸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너무나 당연해진 이 코드피스는 갑옷에까지 조각이 됩니다. 근데 갑옷에도 조각이 되고, 심지어는 철로 만들어서 장식을 했는데, 안녕?
안녕? 난 코드피스야. 이렇게 새로 장식된 코드피스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러한 코드피스에도 순기능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냐? 당시 만연했던 성병이나 매독 같은 걸 고치는 데 사용이 됐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 코드피스 안에 5만 가지를 다 넣어 다니잖아요. 막 손수건도 넣고, 막 무기도 넣고, 보석도 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 간지러움이나 따가운 걸 예방하는 약을 이제 넣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그거를 이제 바르는 거지. 그래서 이 코드피스는 15세에서 16세기 남자라면 어린아이나 노인까지 모두가 평민에서 귀족 왕까지 모두가 하고 다녔던 이 코드피스는 호전적이고 남성적이었던 왕 헨리 8세 때 유행의 정점을 찍고 처녀왕 엘리자베스 1세 때 점점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왕이니까 심지어 처녀왕인데 막 코드피스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여왕이시여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자취를 감추게 돼요. 보시면 약간 코드피스가 작아졌고 대신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카라가 좀 올라와서 좀 여성적이어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여성스럽죠? 자, 그래서 10년 뒤에는 아예 코드피스가 없어지고 카라가 더 화려해졌어요. 그러더니 정점에 가서는 완전히 코드피스가 사라지면서 카라가 따단 이게 시방 사람이요 목도리 도마뱀이요. 자, 그래서 1612년쯤에는 완전히 치마 같은 바지, 거대한 칼라 그리고 화려한 색과 무늬가 되면서 코드피스는 사라지고 점점 이 남성들의 패션이 여성스러워지면서 남성들의 옷 아이템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역시 왕이 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겠고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19세기의 남성들 패션 아이템. 요즘에는 양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양복 비슷한 걸 입었어. 근데 보시면 이 약간 여러분들이 아는 요런 옛날 카라 느낌이죠? 요거죠? 응? 요 칼라. 이 양복이 근데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양복은 뭐가 중요해? 지금 군복도 그렇지만 각을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어깨가 촥 떨어져야 되고 이 칼라가 딱서 있어야 되고 모자가 촥 이렇게 딱 각이 딱 잡혀 있어야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복의 각잡기가 유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칼라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이 칼라가 각의 끝이거든. 그래서 이 칼라가 딱 세워져 있는 게 되게 멋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이 칼라에다가 풀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풀을 먹여서 여기를 빳빳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막 이렇게 막쭉 늘어져 있으면 뭔가 막 약간 저 사람은 관리 안 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한껏 세우는 거야. 근데 이 칼라는 움직이면 여기가 땀도 차고 막 이렇게 목을 막 움직이니까 이게 막 힘없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션 아이템이 생겼어. 옛날에 복학생 막 유행했을 때 여기 이렇게 목만 있는 거 있고 목 여기 아이템 이렇게 있고 겉에 니트 이렇게 입으면 난 목티 입은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아이템처럼 칼라만 따로 파는 거예요. 엄청 빳빳하게 세운 칼라만 따로 팔아서 목에다가 딱 달면 완전 빳빳한 칼라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이 생긴 거야. 그래서 엄청 빳빳해졌어요. 탈부착 형식이야. 단정해 보이고 깔끔하고 세련된 부유층한테 완전 어울리는 아이템인 거죠. 근데 이게 불편하거든. 딱 봐도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목이 콱 조여가지고 엄청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목을 점점 조입니다. 그러면서 피가 안 통해요. 그러다가 간혹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졸잖아요. 그러면 점점 칼라가 목을 조여서 자기도 모르게 질식사해.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이 목이 부풀어 오르거나 피가 통하지 않아서 목이 부풀어 오르거나 혹은 뇌사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지어 19세기 말에는 이 빳빳한 칼라 때문에 전차에서 내리던 남자가 하면서 팍 넘어졌는데 목에 칼라 때문에 목이 썰려버렸어. 얼마나 빳빳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칼라의 별명이 아버지의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빳빳한 칼라는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나중에 칼라를 접게 될 때까지, 제가 입은 이 칼라처럼 접게 될 때까지 남성들은 이렇게 빳빳한 칼라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요즘도 남자들 되게 힘들지 않을까? 넥타이 같은 거 메고 하면?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중세 남성들의 패션 잇 아이템 이야기를 끝내보았습니다. 자.